조명신 선수 그리고 장남일 선수 두 선수의 맞대결 이제 10이닝에 돌입해서 조명신 선수 공격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6점째 장남일 선수는 6이닝에 13점, 7이닝에 석점, 8이닝에 7점, 9이닝에 8점. 네. 놀라운 득점력 보여주면서 지금 한참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조명신 선수가 약간 급해졌어요. 예. 초반은 좀 여유 있게 조명신 선수가 이제 앞서 나가는 분위기였는데 이 장남일 선수가 공 하나하나 맞추는 그 과정이 아주 난구, 정교함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명진 선수가 좀 당황한 기색이 있습니다. 예. 아, 이 찍어치기까지 들어가죠. 과감하게 찍어봤지만 옆으로 살짝 벗어났죠. 네, 들어갔다면 또 완벽하게 모아지는 네. 그런 상황이었죠. 10이닝까지 26대 43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는 두 선수. 재밌는 게 두 선수 다 지금 공타가 하나씩밖에 없거든요. 네. 타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점수 차이는 16점 차이. 뭐 조명식 선수도 지금 2점. 프로즌만 안 되면 3점. 이 찍을 수밖에 없는 배치네요. 4점. 가까이 있는 공을 한 번 더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5점. 단쿠션 앞마당에서 연속 득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6점. 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주 편하게 한 점 칠 수 있지만 예. 그렇게 됐을 때 예, 공이 다음 배치가 좀 걱정이 된 거였죠. 지금 워낙 장남일 선수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냥 오는 공 한 점 한 점 치고 안전하게 한 점씩 쳐서는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네, 여유 부릴 틈이 없습니다. 지금 집중해서 한 샷 한 샷을 정성껏 쳐야죠. 커브를 더 크게 내면서 투쿠션에 도달시켰어야지 네. 예, 맞출 수 있는 각도였죠. 4이닝 연속 단타를 기록하다가 이번 이닝에 7점을 친 조명신 선수. 10점 차이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약간 벗어났죠. 역회전을 더 많이 쓰던가 아니면 두께가 더 얇았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네요. 1점. 앞선 27분 동안 조명신 선수는 피크에 오른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죠. 아직 보여줄 게 남아있다는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네, 지금은 2점. 빠져나오는 공이었거든요. 네. 역회전이 걸리면서 네, 거꾸로 맞았죠. 3쿠션째. 지금은 조명신 선수에게 아주 좋은 흐름의 행운이 왔습니다. 3점. 키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 빗겨칠 수가 있는데 키스를 이용하는 것이 다음 상황에 더 좋긴 하지만 예, 득점의 안정도 맞고 나갔어요. 아 이거 안 들어갔는데요. 심판의 손은 가로저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확인하기 가장 좋은 각도에서 네, 움직이지 않았네요. 예. 아, 지금 장남일 선수가 예리함이 조금씩 많이 줄어들고 있네요. 잠깐이지만 그래도 피크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는 네. 항상 떨어지는 게 늘 보이잖아요. 여기서도 만약 계속 이어진다면 300점을 놔선 안 되겠죠. 그렇죠. 키스샷 하지만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흰 공만 치고 말은
장남일 선수의 공격. 확실히 좀 쓰리 쿠션 쪽의 처리 그쪽 부분은 장남일 선수가 예, 조명진 선수하고 이제 보면은 조명진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난 것 같네요. 1점. 한 점 득점. 극과 극으로 퍼진 두 표적구. 아, 일목적구가 먼저 예, 가서 기다리고 있네요. 예, 너무 부지런했네요. 지금은 이 끌어치기 선택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다른 길을 한번 모색을 해보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마중 나오기 좋습니다. 한타 한타에 아주 집중력이 잔뜩 실려있네요. 키스가 일단 제대로 났는데 여기서 뭐 해법이 투뱅크 아니면 찍어치기 밖에 없어요. 아, 공을 안 맞고 예. 예, 곡선만 아주 크게 그렸네요. 1점. 상대의 실수가 자신에게는 좋은 기회가 됐죠. 조명진 선수. 2점. 네, 힘이 약간 약했어요. 그래도 또 모을 수 있는 배치죠. 아, 지금 모을 수 있는 배치였지만 힘 조절을 하다가 예. 나올 수 있는 실수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확실하게 득점을 하는 쪽으로 택했죠. 아, 지금 네, 주심은 안 맞았다고 했는데 예. 부심 쪽에서 득점이 됐다. 예, 인정을 한 거죠. 5점. 주심과 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논란을 막을 수 있었네요. 그렇죠. 우리 당구장에서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에서 맞았다 안 맞았다 예. 그런 거죠. 7점. 7연속 득점. 네, 이제 한 점 차. 뭐 역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네요. 예. 8점. 일단은 모아지는 쪽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아, 이렇게 애매하게 들어가 버리나요? 아, 이 동점에서 예. 약간 밀어치기 장면인데요. 아 예. 득점이 됐는지 안 됐는지 네. 확실하게 움직였네요. 예. 옆돌리기 대회전. 살짝 짧게 잘 들어갔죠. 그렇죠. 중요한 점수가 나왔죠. 예. 뭐 거의 뭐. 역전까지 허용할 뻔했던 상황인데 크게 한 방 맞았거든요. 다행히 동점에서 멈췄기 때문에 장남일 선수 다시 한번 이게 너무 두껍죠. 오히려 공이... 그 덕분에 들어가나요? 네, 근데... 너무 밀려서 예. 공이 내공이 길어졌죠. 아 여기서부터 이제 또 멘탈과 멘탈이 네.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점. 당연히 실수는 없어야겠고요. 상대 선수에게 어떤 공을 받냐에 따라서도
승패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끌어치기 컨트롤에서 뭐 가장 많이 오차가 날 수 있는 거죠. 주특기가 끌어치기긴 하지만 상황이 말을 안 듣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노렸겠죠? 네, 투쿠션으로 노렸는데 빗나갔죠. 공타 하나 추가하는 장남희 선수. 현재까지 장남희 선수 공타가 5개, 조명신 선수는 2개입니다. 잘 쳤네요. 1점. 공을 뭐 한 번에 모으고 이럴 여유가 지금 두 선수에게는 없어요. 한 점 한 점 치는 게 지금 바빠졌어요. 2점. 역전에 성공하고 이제는 달아날 일만 남았습니다. 역회전을 줘야지 되는 그런 원쿠션이죠. 이 틈은 생각지도 못한 틈인데 예. 갑자기 뭐 실력이 저하되는 게 아니죠. 그 실력은 가만히 있는데 이제 마음이 바빠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또 걸지를 못했어요. 네. 이웃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멘탈 대 멘탈이군요. 네, 이제부터는 뭐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죠. 넘어가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예. 이제 남은 시간은 5분. 두 선수 점수차 석점차로 조명신 선수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배치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모으질 않고 2점. 안전하게 처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 모아치기 시도 안 한 건 좀 아쉬워요. 지금 워낙 상황이 긴장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아주 섬세한 조절에서는 조금씩 미스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또 마땅히 뭐 해야 될 것을 피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조명지 선수는 그걸 지금 대회전으로 완벽하게 해결했네요. 4점. 가장 어려운 자세인데요. 네. 지금 전체 풀샷으로 보여드리질 못했는데 상당히 유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점. 뭐 일단은 최악으로 이제 공이 벌어지고 말았죠. 시간 초과 파울 나올 수 있다는 걱정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공이 어떻게 쓰느냐, 이 게임에 명운이 걸린 것 같아요. 공을 이제 모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힘 조절이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죠. 1점. 8점 차에서 7점 차로 줄어들었습니다. 장남희 선수 47점. 2점. 좀 제대로 안 모아져서 좀 상황은 좀 쉽지 않아졌죠. 3점. 지금 여기서도 아쉬운 건 힘 조절이죠. 좀 더 힘 있게 쳐서 일목적구가 좀 더 많이 올라오게 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다이렉트. 4점. 굉장히 애매하게 서버렸는데요. 무회전으로 길게 투쿠션을 구사하는 것 같은데요.
아, 밀어서 원쿠션인데. 예. 지금 사장. 가장 어려운 빗겨치기 중에 하나가 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주특기가 원쿠션이기 때문에 한번 과감하게 시도를 해봤는데요, 장남희 선수. 뭐 최소한 한 번의 기회는 더 있겠지만요. 예. 잘 밀어쳤습니다. 일정. 이정. 어려워졌죠? 아. 더 얇게 치고 싶었겠죠. 네. 이정. 지금 뭐 지나치게 조심하는 게 지금 보인단 말이죠. 예. 얼마나 이제 55초 남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원쿠션으로 끌어치면 모아지는 길이 하나 딱 보이거든요. 아하, 여기서 그쪽을 선택 못했네요.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봤으면 어땠나 좀 아쉽죠. 이제 마지막 이닝 20이닝입니다. 조명신 선수와 장남일 선수 56-50. 아, 주특기를 한번 끌어치기를 시도했는데. 예. 게임 상당히 재밌네요. 마지막 이닝에 골 이렇게 한번 주고 들어갔어요. 예. 해볼 만한 상황이 네. 펼쳐졌습니다. 왕중왕전 시험 문제는 그렇죠. 7점입니다. 네. 이적구 내공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다음 배치 좋아졌죠. 2점. 나머지 5점. 아, 이 공은 다음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죠. 3점. 세게 쳐서 일목적고 갔다 다시 내려오게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네. 물론 뭐 부담은 많이 되겠지만 상황이 더 어려워졌단 말이죠. 아, 이거 네. 짧아요. 예. 반갑습니다. 경기 종료. 두 선수가 아주 피 튀기는 접전을 벌였죠. 예.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동점이 딱 되면서 승부에 대한 그 압박을 뭐 최대치로 받는 그 순간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그 기량이 그동안 보여줘왔던 기량보다 좀 못 미치는 수준의 기량들을 또 보였죠. 근데 결국 마지막에도 Billiards TV, the original.